네,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형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상황을 인식하여 최고위원회의, 원내대책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취재 인원을 10여 명으로 제한합니다. 의원총회 또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백브리핑 역시 소통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. 언론인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. 이상입니다.